전국의 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새천년의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해를 주름잡는 외항 선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넓은 체육관을 가득 메워주신 구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또 이 고장이 좋아라 찾아오신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선장 일요일의 남자 송혜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아이고 정말 많이들 오셨네요. 여러분 건강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이 오늘은 항도 부산의 서구를 찾아왔습니다. 서구하면은 우선 빼어난 산세, 그리고 수려하고 검푸른 바다, 추나 추동 사계절 기후가 온화해서 샘솟는 인정을 따라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고장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보내드리는 전국 노래자랑 첫 번째 순서는 초대 가수부터 모시겠습니다. 순도 99.9의 신토부리 사나이 베이로 씨가 순이 찾으러 서구에 왔습니다. 박수! 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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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은 순이야 내 사랑 순이 어느 아래서 살고 있는지 어젯밤 꿈속에서 만났던 순이 살고 있나 보고 싶구나 날이면 날마다 너를 찾아 불러본다 밤이면 밤마다 너를 찾아 불러본다 예쁘진 않지만 망착한 순이 불러본다 순이야 순이 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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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세요 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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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살고 있나 그리운 순이 어느 하늘 아래서 살고 있는지 어젯밤 꿈속에서 만났던 순이 어디에서 살고 있나 보고 싶구나 찾아 불러본다 밤이면 밤마다 너를 찾아 불러본다 예쁘진 않지만 망작한 순이야 순이를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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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한번 들어봐요 언젠가는 만나겠지 만나보겠지 그 이름을 불러본다 순이야 순이 그 이름을 불러본다 보고 싶은 순이야
그냥 구덕 체육관이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입장하셔서 정말 모두 즐거운 표정으로 반갑게 맞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항도 부산의 서구편.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서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예선을 1, 2차 통과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를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출연자에게 박수 주세요.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화끈하고 멋진 여자 이마자입니다. 지니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니. 아이고, 아주머니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서구 안정사는 허순애입니다. 보고 싶은 연인을 불러드립니다. 사랑했던 것이 바람처럼 스쳐간다. 그리워라 그리워라 감없는 꿈지를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나 보고 아니 흥분하지 말고. 아니 뭐 얼마나 기분 좋은 무대면 땡소리도 안 듣고 그냥 막 했어. 자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10년 만에 돌아왔다 아닙니까? 어? 10년 만에? 어, 10년 전에 내가 와서 인기상 안 타십니까? 10년 전에 나 봤다요? 하. 어허. 봤는데 어허. 저 당신 아닌 다른 사람 안 왔다 이거. 당신 아는 다른 사람도 많기도 많은데 그러면서 글 안 왔대 그때. 그게 10년 됐어요? 예, 10년 만에 왔다던데. 아, 정말. 근데 젊은 사람도 다 되는데. 네. 속 암송해. 하필 늙은 내가 됐네.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했노? 밤새도록 이 허술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아이고. 사흘 동안 밥은 못 먹었어요. 예. 왜 못 먹어? 심장이 떨리셔서. 심정이 떨리셔서. 속을 암송해서. 그래. 많이 나왔는데. 젊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할머니가 됐다 이제 부서. 나 무슨 산지 뭐. 근데 오늘 암송에 좀 내가 좀 해야 되는데. 응. 전부 다 저래 왔는데 어쩌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렇게 또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저는 그동안의 노래자랑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처녀 시절 고재로 있네요. 근데 이렇게 이 해보세요. 이.
진단 사람들 자꾸 이빨 보려더만은 안만 찾아봐도 두 대밖에 없다. 아이가. 근데. 아 근데 이가 이렇게 하나라도 불편하면 노래할 때 가사 발음이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똑똑히 하시네. 다른 노래는 뭐 할 줄 알아? 정 때문에 16년에 한 거. 정 때문에 소강 송대가의 노래. 또 송대가의 노래 정 때문에 좋아한다요. 정글로 가도 인기성 탔다 이거. 정 때문에. 정 때문에 송대관을 좋아하고 현철 노래 내가 불렀거든. 아까, 아까 현철 노래 불렀으니까 송대관 노래 오늘 현철 나온다던데. 네? 현철이 오늘 현철 나온다던데 한번 보면 돼. 송대관이 좋다 캐놓고 또 현철이 찬노. 아니 송대관이도 보고 싶고 현철도 보고 싶고 다 좋아요. 우찌그리 욕심이 많노. 그러면 그래. 정 때문에 한번 송혜씨가 제일 좋다. 송혜씨 송혜씨를 사랑한다. 그래 막 그 얘기를 자꾸 하라 말이라. 정 때문에 놀라고 해. 왜냐면 왜 놀라 했냐면 내 올해 27이거든요 올해 27에 남자를 못 만나면 내년에 28에 시집을 가야 합니다. 근데 28에 시집 못 가면 아홉에 또 못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면 또 서른 아닙니까? 그러면 또 돈값이라 해. 그때는 이제 돈을 찔고 이제 시집 가야 돼. 아, 그러니까 금년에 꼭 좋은 사람 만나야 예. 28이면 예. 시집을 가야 예. 잘 발 잡히고 잘 산다. 예, 예. 카메라 아저씨 똥배는 카메라 대지 말고 예쁜 데만 좀 찍어주이소. 참네. 그래요. 예쁜 데만 좀 찍어주시고. 예, 얼굴 예쁘고 예. 섹시하고 궁뎅이 빵빵해서 아 잘나야 남자들 뭐합니까. 선글라스 끼지 말고 선글라스 올려갖고 내려갖고 한 오고 있어. 그런 사람 하나 있어? 있습니까? 재봉아 일 나와. 서구에서 뭔 일 난다. 이래서 부산 서구야. 여기 서서 옳지. 아, 미남이시네. 응. 아. 에? 좀 싫어 못 살겠네. 야가 왜 갑자기 후물후물해지 너? 아가요? 미남자요? 어, 잘생기셨네. 아니, 우선, 어. 우선 그쪽에서는 그냥 마음에 드시고. 예. 이쪽은? 마음에 드는데 저는 장가를 갔습니다. 아이고 미안하오. 내가 저 사람 아이 돌잔치에 갔다 왔는데 몰랐구나. 그거는 돌잔치 내가 갔다 왔지. 자 이래서 부산에서도 서구 하면은 이렇게 화끈합니다 성격들이. 그렇죠? 네. 좋은 남자분 계시면 좋게 보시는 분 계시면은 부산 광역시 서구 공보실로 증명사진 3장하고 이력서 3장 신상명세 적어서 보내주시면 본인이 검토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맞죠? 예. 노래는 무슨 노래? 대단한 노래.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단한 노래. 대단한 노. 지어라 내 마음이 무지해.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6학년 9반 정영기입니다. 기적소리만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잎이 떨어지는 쓸쓸한 청두자 청둔 그 사람을 보내고 나 홀로 썼네. 사랑을 하면서도 보내야 하는 사나이가. 근데 다 마음을 단단히 자시고 이 무대에 나오십니다만 많은 군중들이 그냥 박수치고 환영하면은 뭐 그냥 음악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그저 경험이 되셔서 앞으로 많이 노래 부르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작곡가 박성훈 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토부리 사나이가 또 노래 그렇게 불러드리고 심사석에 앉았네요. 베이로 씨가 심사석에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영 양이 나오겠습니다. 정 때문에 신곡을 불러드립니다. 나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정만 남겨두고 상처만 남기고 떠나가는 무정한 방식 그렇게 가버린다고 마음마저 떠나나요. 하지만 오늘도 안 나와
아니고 예. 예. 저희 아들이 저 최전방 38선 철제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갖고 거기는 면회가 일절 안 되는 곳이랍니다. 아, 면회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 테레비를 보면서 애가 조금이나마 힘을 들기 위해서 제가 네. 나왔거든요. 아. 카메라맨 아저씨 조금만 더 가깝게 비춰주세요. 저희 애기 아빠도 저 옆에 오셨거든요. 애기 아빠도 여기 오시고 이리 올라오세요. 이리 올라오세요. 아, 이왕이면 같이 찍읍시다 뭐 그. 옳지 옳지. 얼른 오세요. 자, 뭐든 난 카메라 아저씨한테 부탁한 적도 없는데 이 아줌마는 뭐 다 부탁을 하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게 가까이 좀 바짝 서세요. 네. 그러니까 정기라. 네. 예. 엄마 아빠 나왔다. 네. 힘이 들지만 어떡하겠니? 면회가 안 된다니까. 어쨌건 이 텔레비 프로를 보면서 마음껏 용감하게 국군의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 네, 아유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아니, 근데 아드님 이름이 뭐라 그랬어? 전정길입니다. 전? 정길, 예. 전정길. 예. 계급이 뭐예요 지금? 일병입니다. 일병! 야, 참 매력 있네요. 정길 일병. 부대장님 좀 봐주이소. 홍성! 아, 좋아요, 좋아요. 아유, 그래요. 뭐 이렇게 나오셔서 아드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부하고 한마디 하니까 흐뭇하시죠? 예. 자, 그럼 두 분 나오셨으니까 꼭 손잡으시고 같이 노래합시다. 노래 무슨 노래? 꽃을 든 남자 불러보겠습니다. 좋다. 거기 그쪽에서 꽃을 들고 있어야 되겠네. 예, 그리고 마주 보시면서 좋아요. 꽃을 든 남자 박수. 아싸. 새벽에 맺힌 이슬이 꽃잎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날 사로잡네요. 나는 약혼인데요 그대 가슴에 영원히 말고 싶어라.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정훈입니다. 희빈 아빠, 희빈아, 뱃속에 5개월 된 희나마 사랑한다. 유일한 당신을 불러드립니다. 그대는 나의 모자람을 미소로 채워주고 감싸주는 유일한 사랑. 그대는 나의 마음속에 해가 뜨고 지는지를 알고 있네. 유일한 사랑.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어도 우리 서로를 지켜주리. 다양한 끼를 가진 여자 김태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낭만에 대하여 불러드립니다. 구전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 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소리 들어보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리 들어버려 이제와 세상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나 내 가슴에 네, 좋은 정정 나왔습니다. 아이고 재미있는 분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7학년 7반 이영준이 옳지다. 인생은 생방송. 인생은 생방송 홀로 드라마 되돌릴 수 없는 이야기 태어난 그날부터 즉석연기로 세상을 줄타기 하네 넘어질 듯 넘어질 듯 줄타기 하네 쓰러질 듯 쓰러질 듯 줄타기 하네 미움이 넘칠 때는 사랑을 붙잡고 눈물이 넘칠 때는 기쁨을 붙잡고 비바라 네. 아이고 틀릴 듯 맞을 듯 틀릴 듯 맞을 듯 왔는데 아이고 정말 노래 참 기가 막히게 부르셨습니다. 미안합니다. 노래자랑 사상 이렇게 맞는 데보다 안 맞는 데가 많은 분은 처음입니다. 박수! 그 여기 이건 쥐고 나온 건 뭐요? 이게 내 족보입니다. 족보. 노래 족보. 노래 족보? 예. 가만히 있어. 노래 족보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좀 열어봐요. 노래 족보가 어떤 거요? 아유. 너 소금 나오셨다가 여기 나오셨구먼 그래. 예? 예. 사랑은 아무나 하나 백년의 약속 백년의 약속 불러라다요 백년의 약속? 예. 이런 생방송도 들렸는데 아 생방송이니까 들리지 해봐요 백년의 약속 참 돼 백년의 약속 내가 내가 택한 사랑의 끈에 나의 청춘을 묶었다 당신을 다음 꽃을 든 남자 꽃을 든 남자 꽃을 든 남자 새로운 가슴에 꽃을 뿌려요 사랑이 싹틀 수 있게 야 해바라기 꽃 꽃바람 여인 뭐 여기 뭐 별거 다 있어요. 저기 그러면 요새 또 유행된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할 수 있어? 예.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한번 해봐. 예, 자, 이거 안 돼요, 안 돼. 뭐 별거 다 있다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시작.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돈이라도 마주쳐야지 만남의 기쁨도 미련의 아픔도 두 사람이 만든 걸 나하고 같이 갑시다 야. 야, 아니 근데 이 서구에는 정말 재밌는 분 많으시네요 노래 잘해가지고 띵동댕 맞으신 분보다 더 좋죠? 더 재밌죠? 예! 노래 자랑은 이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재미있게 우리에게 참 웃음의 윤활을 주시는 분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
카스바의 여인의 주인공은 누구냐? 윤희상 씨입니다. 보시고 박수 주세요. 나오세요. 담배 연기 희미하게 자욱한 가슴 안에서 이름마저 익은 채 나이마저 익은 채 춤추는 슬픈 여인아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하던 낯설은 내 가슴에 쓸어져 한없이 울던 그 사람 오늘 밤도 눈물에 젖어 춤추는 가슴 과연이 찾아온 가슴 안에서 어디에서 본 듯한 한 번쯤은 만난 듯한 춤추는 슬픔 여인아 그날 그 가슴 안에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하고 난 소름 내 가슴에 쓸어져 한없이 울던 그 사람 오늘 밤도 눈물에 젖어 춤추는 가슴 와의 여인. 네, 다음 분은 어떤 분일까요? 박수로 마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순회 일동 남의 집을 경영하는 각임숙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오호. 근데 자, 여기 이제 고기선을 예. 좀 보여주시지. 예. 예. 아유 예. 오. 야. 이건 몇 킬로나 나가? 대게. 3킬로 정도 나갑니다. 3킬로. 3킬로면 몇 사람이서 오붓하게 먹을 수 있어요? 요 정도면은 한 6명. 6명 정도. 예. 어? 그다음에 거. 아이치. 그거는 요거는 혹돔 새끼인데 요 경상도에서는 앵이라고 그럽니다. 아, 앵이라는 게 이거로구나. 요거 조그만 새끼도 있죠. 예, 예. 아유 그전에 우리가 저 충무에 가가지고 뭐 바다 낚시도 기가 막히는데 나갔더니 요거 앵 요만한 거 하나 잡았어 저희가. 예 이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렇지. 저희는 튀김 아니면 생건 못 먹으니까 뭐. 예, 그래 여기 앵이라. 아, 그렇네요. 뭐 생선 펄펄 뛰는 걸 보니까 정말로 수산도시, 그렇죠? 이 부산 서구하면 수산도시 이게 떠오르는데 정말 이게 소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노래는 무슨 노래? 예, 현철 씨의 사랑의 이름 포기했습니다. 사랑? 근데 그러고 나니까 현철 씨하고 비슷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따 좀 봐요. 예. 사랑의 이름표 박수 주세요. 이런 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니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면 깨어지는 우리 알 같은 사랑은 아픔이여야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만만할 수 없잖아 너만 사랑 내 가슴에 아이고 열심히 불렀습니다 수고하신 분 다음 여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송도 해수장이 있는 암남동에서 온 김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나리자를 불러드립니다 부르셨습니다. 다음 여자분 인사하시고요. 즐겁게 사는 여자 초당동의 정수다입니다. 안개 속에 두 그림자를 불러드립니다. 자욱한 안개 속에 희미한 가로등 아래 쓸쓸한 두 그림자 아무 말 없이 마지막 잡은 손 따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서구의 엘레지 정연입니다. 강남 멋쟁이로 불러드립니다. 네온이 꽃피는 강남의 밤거리 오세요. 아유 뭐 그냥 매를 봤나 왜 그렇게 도망을 가세요? 아 부산 서구가 고향입니까? 아니요 저 충청도예요. 충청도? 네. 아 충청도인데 어떻게 서구에 와서 아시오? 그렇게 되시오. 아 그래요? 충청도 어디게요? 청주요. 네? 청주. 청주? 예. 허허. 참 나온 별일도 다 봤네. 아, 여기 나온 분이 고향이 청주라는데 자기가 왜 머리가 뒤로 넘어가?
사랑은 저분이 청주분인데 두 분이 가서 인사 좀 해봐요. 청주말로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 반가워요. 마이크 대줘요. 말할 줄 아니까. 나도 마찬가지요. 참 저렇게 못돼가니까 없어. 그러게 말이에요. 수고하신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연이가 여러분들 앞으로 모십니다. 따라해봐요. 박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좋아한다는 그 말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몰라도 믿지 않아요. 따라해봐요 한 번 더. 내가 했던 사랑한다는 그 말 사실은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언젠가 한 사람을 사랑했지만 어쩌다 사랑한다는 그 말 사실은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언젠가 한 사람을 사랑했지만 어쩌다 헤어졌어요. 그러 다시 사랑할 수 없었지요. 남겨진 상처 감사합니다. 흥과 멋과 신바람의 한마당 전국 노래자랑 부산 서구편입니다. 다음 분 나오십시오. 박수 주시고. 섹시한 여자 정미영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허리를 눌러드리겠습니다. 동계신 이동희 선 양창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전부 노모들 잘 오시기 때문에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무슨 노래 하실래요? 네, 누이 하겠습니다. 누이, 서른도 씨의 노래 누이를 불러드립니다.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 네,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다음 여자분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장동 새마을군고 수행이 엄마입니다. 늘 강백하세요. 사랑밖에 난 몰라 불러드립니다.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못다니 그들은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이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감사합니다. 다음 분 또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공주집의 넷째 딸 강효주입니다. 감수광을 불러드립니다. 바람 부는 제주엔 절도 많지만 인천 많고 많으시고 아가씨도 많지요. 감수광 감수광 날렉스털렉 감수광 서른 사랑 봄냉시에 가거들라 혼자 없어. 예, 예. 네, 정말로 대단들 합니다. 나와서 노래하신 분들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고장에서 내노라는 분들이 나오셔서 유감없이 실력을 털어놨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으로 심사하셔서 결과하고 한번 대조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점수가 모아지는 동안에 초대 가수 너무너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 고장 출신 명실공히 국민 가수 현철 씨가 나옵니다. 하나의 이름표. 안녕하세요. 이런 별을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면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수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 표를 붙여줘 이름 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다는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고 후회하는 너의 사랑은 슬아리 눈물인 거야 잠들어 만들어 사랑 넣어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다를 수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면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잠들어 맘주고 사랑 넣어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다를 수 없잖아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감사합니다. 초대 가수 현철 씨와 함께 한마당 잘 어우러졌습니다. 네, 전국 노래자랑 부산광역시 서구편 이고장의 명예를 걸고 내놓으라 하고 나오면서 실력을 터놓는 분들이 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고의 박수를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과연 어떤 분들이 입상이 되셨을까요? 서구편 인기상 두 팀 중에 먼저 인생은 생방송 이용주 씨 나오세요. 참 즐거워하시네요. 인기상 두 번째 팀, 네, 참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너 불러주신 김희숙 씨 나오세요. 서구에 와서 송해 해진다 해져. 축하합니다. 다음은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네. 어디서나 처음에 나오면 참 떨립니다. 침착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진이를 불러주신 임화자 씨 나오세요. 야, 앞뒤를 모르겠네요. 어떻게 된 건지. 네, 축하합니다. 문희옥 씨가 축하를 해주십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우수상. 네. 오늘 정말 뜨드는 말씀 해주셨고 전방에 있는 아드님이 얼마나 용기를 가졌을까요? 꽃을 든 남자 조명선 씨 나오세요. 아이고, 예, 축하합니다. 현철 씨가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오늘의 최우수상. 네, 김용호 구청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서구편 최우수상 사랑밖에 난 몰라 불러주신 김복나 씨 나오세요. 네, 이제 상 받으세요. 너무너무 애교 있게 노래를 하셔서 예, 입상이 되셨습니다. 네, 정말로 축하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부산광역시 서구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시는 가운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수산도시 부산 서구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면서 오늘 최우수상 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출연하신 분들께는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손목시계와 카세트를,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어떠하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감사합니다.